목소리 미인을 뽑는 시간입니다. 목소리 미인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안돼 이거 좀 누가 가져가주세요. 배신 좀 눌러주세요. 여보세요 여보세요. 못하겠대요. 자 누르셔야 됩니다. 누르셔야 됩니다.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. 예, 13팀의 하트가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. 진짜 어렵다. 진짜 어려워. 자,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, 벌써부터 궁금한데요. 예, 13팀의 하트가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. 이찬원 마스터. 오늘 저희가 스페셜 마스터로 모셨는데 트롯 임수정이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던 예, 오매불망 기다리셨던 네네. 예, 이찬원 마스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 정말 임수정 씨 닮았고요. 하지만 또 평가는 그럼요. 외모가 아니라 그럼요. 또 이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. 일단은 우리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주란 선배님 노래를 선곡한다는 게 굉장한 모험이에요. 왜냐하면 워낙에 저음의 목소리고 개성이 강한 음색이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사실 소연 씨는 원래 굉장히 또 신나는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를 워낙에 잘 하시니까 이 노래가 큰 모험이 되셨을 텐데 끝까지 감정선 잃지 않고 너무나도 감정 몰입해서 잘 불러주셨고요. 그리고 우리 염유리 씨는 성악의 어떤 베이스를 최대한 버렸지만 성악의 장점을 경쾌한 리듬의 정통 트로트에 너무 멋있게 접목을 해서 심지어 첫 시작에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여기서 꺾고 뒤집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. 님이 넘던 이별고개 정말 놀랬고 아마 염유리 씨는 이렇게 새로운 모습 계속 보여주시면 아마 탑세븐 혹은 그 이상의 순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맞죠. 7인조로 출연했어. 명단 뽑아줘. 이번에 제일 늦게 눌렀어요. 품마스터. 아 힘들었습니다. 어느 부분이 이렇게 고민스러웠습니까? 아니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노래 잘하시니까 근데 오늘 또 보는 매력 중에 하나가 저는 마지막에 돌이 되어라 그 두 번 외칠 때 찬이슬에 젖어오는 돌이 되어도 돌이 되어도 울산 바위가 됐습니다. 네, 돌 자체가 흔들바위, 그냥 흔들바위나 그냥 바위가 아니었어요. 울산바위였어요. 울산바위. 아주 단단한 울산바위. 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느꼈고요. 네. 그리고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와 이분은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무슨 얘기죠? 아 처음엔 요만큼 보여주고 예. 두 번째 요만큼. 그러니까 이 강약이 굉장히 본인만의 계획이 다 있는 분이고 아 계획적으로 네네 저 트로트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. 무대 퍼포먼스나 가창력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래서 아 유리 씨가 이제 발톱을 보이는구나 네. 이분도 굉장한 분이다 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아 그러니까 김연자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역시 서현 씨는 아무래도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런 어려운 노래를 자기 고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예, 굉장히 차분하게 노래를 잘 풀어나가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서윤 씨 좋아하는 게 비음. 비음이면서 쫙 고음에서 뻗어나갈 때. 못다 이런 그 사랑이 돌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그때 정말 매력 있어요. 오늘 너무너무 저기 도전 잘하셨어요. 너무 잘했어. 그리고 우리 염유리 씨 정말 성악하시는 분 맞으세요? 네. 아니 착각을 할 정도로 완전 트로트 가수 같아. 맞아.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발성이나 뭐 비음 써서 이 넘어가는 거나 근데 한 군데 우리 놀래켜 주셨죠? 그 3단 고음. 3단 고음. 그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. 저도 3단 고음 좀 하고 싶어요. 대단해요, 대단해요. 잘 들었습니다. 예, 장윤정 마스터. 네, 두 분 무대 너무 잘 봤고요. 우리 소연 씨는
나이가 어리잖아요. 지금 아직 10대인데 아직도 20살이 안 된 거야? 만으로 무대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계산이 있고 소신도 있고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집중력도 있는 그러니까 맞아. 옛날 노래 이런 명곡을 찾아서 공부해서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소연 씨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굉장히 매력적인 무대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무대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무대였고요. 유리 씨는 워낙에 예쁜 외모를 갖고 있어서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히트를 쳤던 신신의 씨라고 계세요. 근데 그분이 세상은 요지경. 네. 무표정이죠. 재밌고 무표정. 예. 매력적이고 잘해서 그 무대 하나로 히트가 된 거거든요. 맞습니다. 이 무대가 굉장히 귀여우면서 매력 있으면서 반전 있는 무대를 맞아. 보여줬단 말이에요. 아마 이 무대가 방송이 나가면 따라다니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너무 좋은 얘기다. 아주 매력적인 무대였어요. 네.